그러면은 강희만님, 그 산타클로스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 4월 달에 바뀌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제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휘리르 뽕! 자, 일단은 1조 5종 수습이에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작년부터 1종 9종으로 바뀐 데가 몇 군데가 있고요. 1종 7종, 1종 8종이랑. 근데 1종부터 5종까지 있는 회사들이 아직 몇 군데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처럼 엣지 예상 있고요. 엣지 손해보험 있고요. 여기는 엣지 딱 1이죠. 1. 어딘지 아실 거예요. 1. 그래서 엣지 예상, 엣지 1. 그리고 일단은 저기 또 엣지 3H네요. 고랑나비 여기도 있고요. 1호종 수습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3H 말고 D사. 네, D 네, 여기 살짝 이렇게 딱 이렇게 D사. D사가 아직 있고요. 그다음에 M사도 있고요. 네, M사. 네, M사도 지금 1호종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보 약간 쓰는 회사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네. 몇 군데가 있어서 여기에는 1호종 수습이 저 보호망이 항상 말씀드렸어요. 수습이 보험은 점차 안 좋아지고 진단비는 점차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점차 좋아지는 진단비는 나중에 가입을 하셔도 좋겠지만 수술비 보험은 점차 안 좋아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1호종 수습이 지금 현재랑 나중에 지금 현재 M사 같은 경우는 1종 7종 아니면 1종 8종까지 있죠. 뭐 D사 같은 경우도 1종에서 9종까지 있어요. 요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안 좋게 바뀌니까 어떻게 안 좋게 바뀌는지 저 보험만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호종보다 1종 7종 8종 9종이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좋겠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질병에 대해서 흡입천자는 안 되잖아요. 흡입천자는. 근데 수습이 담보에서는 흡입천자도 되고 또 포경수술도 되고 뭐 그 수술비도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1호종 수술비는 애매모호해요. 이게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호종 수술비 수술 회당 지급이 돼요.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해요. 1호종 수술비 지금 현재 회당, 물론 365일에 한 번만 지급이 되는 회사들도 있는데 회당 지급이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회당 지급이 되는 회사, 보험료는 좀 비싸다 할지라도 매회 회당 지급을 받는 회사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1종, 8종, 9종도 회당 지급이 되는 회사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회당보다 거의 연간 1회밖에 아니면 연간 3회 이렇게 바뀌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 지급이 되는 회사로 첫 번째 수정을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급여 보장, 다빈치 로봇 수술 등 모두 다 보장이 되고 수술할 때마다 수술 회당 지급을 받는 회사로 1호종 수술비를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간추려서 설명드릴게요. 1종, 5종, 1종, 8종 혹은 9종 VS 대결 라운드 5. 네, 일단은 9부는 1종부터 5종은 수술 회당 지급이 되는데요. 일단은 1종부터 8종, 9종은 수술 회당 지급이 되는 회사는 딱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연간 1회다. 365일에 한 번만 보장이 된다. 자, 지급 조건은요. 수술 방법은 1호종에 해당이 되지만 일단은 그 수술 코드, 그러니까 지급 조건 지금 1호종은 이제 질병 코드 플러스 일단은 절단 그리고 등의 조작은 무슨 뜻이죠? 등의 조작은 말 그대로 절제나 절단을 요하는 모든 신의료기술, 등의 조작, 흔히 얘기해서 레이저, 냉동응구술, 전기소작술, 이게 다 등의 조작이에요. 등의 조작에 포함이 돼서 보장이 다 된다. 네, 질병 코드로 인해서. 하지만 신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 코드로 나온다. 수술 코드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약관에서 정한 수술 코드로 나온다. 그래서 질병 코드로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이 보장 범위가 넓냐 아니면 수술 코드에 의한 보장이 넓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질병 코드로 인한 절제, 절단, 등의 조작이 범위가 더 넓다는 겁니다.
이 수술 코드는 수술 코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걸로 인해서 약관에서 정한 그 수술 코드만 보장이 된다. 자, 두 번째는 비급여 수술이 보장이 돼요. 급여든 비급여든 뭐든지 1호종 수술비는 보장이 되지만 1종부터 8종, 9종 신수술비 같은 경우는 급여 부분만 일부 보장이 된다. 일부.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신평원, 네, 신평원에 의한 수술은 거의 다 비급여 항목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급여에 대한 수술은 많이 없다. 신평원에 등재된 수술은 종류는. 그러니까 1,5종 수술비를 많이들 가입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체결 시점. 체결 시점은 급여 수술에서 비급여로 수술을 전환 시에도 모두 다 보장이 되지만 신의료 수술 뭐 8종이나 9종 요즘에 나온 수술비는 거의 다 미보장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뭐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좀 수술비 코드가 나온 대로 좀 가입을 하신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신수술로 나오는 회사로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쪽으로.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신수술비가 매우 좋으니까 근데 신수술비도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흡입천자도 보장이 되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포경수술 뭐 요즘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 뭐 디스크 차단 성형수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보장이 안 되는 회사가 많은데 그런 거는 솔직히 요즘 거는 1호종 수술비도 보장이 되긴 하지만 논쟁의 여지가 많잖아요. 근데 옛날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최근 거는 거의 다 웬만큼은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약관에서 정한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저더러 선택을 하였으면 1호종 수술비를 더 원한다. 1종, 8종, 9종보다. 근데 앞으로 4월달부터는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1종, 8종, 9종 신수술로 바뀌고 1호종 수술비는 거의 다 없어지기 때문에 3월에 가입을 해야 되는 좋은 이유가 일단은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월달 안에 1호종 수술비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타클로스, 현지아빠님, 보호망이 DBD 손해보험 수술비 1호종에서 1종, 8종으로 바뀌면 뭐가 안 좋아지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지금 현재는 1종부터, 1월달부터 1종부터 8종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호종, 1종에서 8종까지 선택이 가능하지만 4월달부터는 1호종 수술비가 없어지고요. 1,9종 수술비만 남아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는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1종부터 5종까지 가입을 하시고요. 4월달부터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1, 9종밖에 가입이 안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래서 미리미리 가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떤 걸 추천해드리냐고요? 일단은 1호종 수술비가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DB 같은 경우도 1종, 8종이나 1종, 9종이 어떻게 바뀌냐면 1호종 수술비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1호종 수술비는 1종부터 3종이 금액이 크다. 1종부터 8, 9종은 금액이 작다. 그리고 보험료가 더 비싸다. 1종부터 9종은. 하지만 흡입천자도 보장이 되고 뭐 그 포경수술 되고 여러 가지가 보장이 되지만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고 급여 부분만 되고 하지만 1호종 수술비는 비급여도 되고 회당 지급이 된다. DB 같은 경우도 회당 지급이 되는 1종, 9종 수술비가 있지만 웬만큼 대부분 회사들이 그 1호종 수술비가 매회되고 그 다음 DB 같은 경우는 임신, 출산, 요실금, 치액, 재양절기가 또 보너스로 보장이 되는 부분들 그 회당, 급여, 비급여 다 되고 그 질병 코드로 인한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이 부분이 완전체가 보장이 되지만 앞으로 바뀌는 부분은 급여 부분만 되고 그리고 매회당도 거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회당뿐만 아니고 일단은 수술 코드로 인한 질병 코드가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보장의 범위가 좀 더 축소가 됐다. 근데 지금은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1호종이든 1종부터 8종, 9종 구수술비, 신수술비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도 되는데 4월달부터는 구 1호종 수술비가 없어지고 신수술비 1종부터 9종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3월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 무조건 치명적인 이유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